네, 반갑습니다. 허브영대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대한전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하루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. 먼저 저희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그 텔레그램 공식 무료 채널이 있습니다. 여기 들어오시면 장중 흐름 이슈가 나온 부분, 그 이슈에 관련주는 무엇이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또 2022년 야심차게 준비한 탑3 종목까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시면요, 대문에 텔레그램 이미지가 있습니다. 그거 누르시면은 바로 가기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대한전선 오늘 장 끝나고 임시주총 결과가 나왔습니다. 결과 나왔는데 무상감자권 가결이 됐어요. 이제 가결이 되면서 뭐 이미 사실 이 부분은 뭐 갑자기 이게 안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죠. 예,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, 다만 뭐 시간에서도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선반영이 된 요때 이제 선반영이 된 거죠. 선반영이 된 흐름이고, 이제는 뭐 그 감자 종목이라는 타이틀을 완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는 됐습니다. 쉽지 않게는 됐습니다만 이제 과연 이제 대한전선이 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, 앞으로 잘 해 나갈지,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처음에 저희가 이제 바이든 뭐 인프라 법안 기대도 해보고, 그리고 또 뭐도 기대했었죠. 그리고 뭐 반도체 갈 때, 바이오 갈 때,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2년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. 거기서도 탄소중립, 재생에너지,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힘든 주가 상황일지라도 뭐 어차피 주식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를 한다면 충분히 뭐 수소, 전기차, 뭐 해상풍력,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도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데, 대한전선은 일단 그 때까지의 뭔가 이제 기다림, 그게 조금 쉽지 않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전고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반등을 줬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구간을 깬다면 그 직전 고점인 한 1500 초반대까지도 가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진입을 할지,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요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. 뭐 요렇게라도 전저점을 지켜주고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, 일단 뭐 당장 나오는 호재, 뭐 좀 긍정적인 이슈들, 뭐 해상풍력이 잘 돌아가니, 뭐 혹은 뭐 정치 거물이 해상풍력 단지 가가지고 사진 찍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, 혹은 뭐 대한전선이 갑자기 엄청나게 뭐 큰 계약을 따낸다거나 그러지 못하다면 지금은 지수와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여집니다. 실제로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죠. 근데 오늘 코스피 시장 자체가 뭐 외국인은 조금밖에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양 매수세로 들어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한전선 역시 개인들의 매도가 나가고 외국인 기관들이 양 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. 하지만 주가는 뭐 수급의 논리대로만 움직이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오늘 아랫꼬리를 달아준 정도, 이때는 사실 시장이 다 같이 밀렸었고, 그리고 쭉 반등해준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오늘 뭐 특별한 호재 뭐 혹은 악재 없는 종목들은요 쭉 밀렸다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자리만 지켜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총 결과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주총 결과 나와도 시간에가 반응을 안 하죠.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. 이미 뭐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뭐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진짜 호재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공매도도 뭐 여전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설프게 뭔가 수급, 지금 뭐 오늘만 거래량이 500만 주가 터졌는데 여기서 뭐 외국인들이 20만 주 사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극적인 막 상승이 나오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딘가 있을 호재라는 부분이랑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
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만 올라가는 거 보더라도 뭔가 뭐 산업적으로 뭐 반도체, 바이오 이런 것처럼 산업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뭐 폐배터리, 뭐 전기차 충전 이런 좀 테마성의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이 필요한 종목들, 대한전선 같이 수급이 과하게 많이 필요한 종목들, 그리고 공매도도 없어야 되는 전제 조건 하에라면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장도 꾸리꾸리하고 뭐 좋은 얘기도 하나 없고 가다가 빠지고 하는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 많이 빠지실 텐데요.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, 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올라갔다 하면 또 내려가고 내려갔다 하면 또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너무 지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받아야 될건 받지만 피할 수 있다면 차라리 다른 데서 뭐 올라가고 있는 혹은 좀 강세 섹터 안에서 노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무료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요, 저희 대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텔레그램 채널 오픈 이렇게 있습니다. 요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장중에라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,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